자, 일단 뭐 다음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n값을 an이라고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내가 a1부터 a16까지의 뭐 규칙을 찾거나 규칙이 없다면 그냥 다 대입해서 하거나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보면 일단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해. 근데 나는 그 식을 만족하는 m을 구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해. a1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m을 구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a2라는 놈은 n에다가 2를 대입해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m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꼴보기 싫잖아. 맞아? m에 대한 범위를 조금 바꿔서 보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려는 것은 m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n의 범위를 조금 바꿔서 보고 싶어.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놈을 n의 범위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봤더니 양쪽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n의 범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이놈을 가지고 m의 범위를 쓰면 m은 2분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요. 얘를 가지고 m의 범위를 쓰면 m은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저기다가 1을 대입해가지고 m의 범위를 끄집어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a1이라는 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m을 구하는 거고요. 저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1, 2를 대입하면은 4,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2. 아이고, 2 이렇게. 맞아? 3을 대입하면 뭐 2분의 7, 2분의 9 이런 형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를 찾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만족시키는 정수 찾을 때 굳이 요거 양쪽 범위 다 구할 필요 있을까? 없지 않을까? 그냥 여기 이쪽에서 제일 가까운 정수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빠르게 구해보세요. 그럼 규칙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보자. 자, 여기다가 1 대입해. 그럼 A1은 뭐야? 여기 가까이 있는 정수,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뭐야? 0 나오겠죠. 2 대입해, 문화. 3 대입해, 문화. 5이지? 5 대입해, 4 대입했나? 4 대입해야 돼요? 4 대입하니까 8 나오고, 5 대입하면 10이 나오고, 6 대입하면 18 나오나? 7 대입하면 24 나와요? 8 대입하면 30 이렇게 나오나? 자, 이렇게 써놓고 규칙을 있는지를 보면 2증가, 2증가, 4증가, 4증가, 6증가, 6증가, 8증가, 8증가 이렇게 나오겠니? 봐봐. 무슨 말이냐면 여기 2, 여기 2, 여기 4, 여기 4, 여기 6, 여기 6, 여기 8, 그다음 8증가 이런 형태가 되나 봐. 괜찮니? 자, 그럼 이런 수열의 합을 내가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등차하고 등비수열밖에 없거든.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대로만 보면은 뭐 등차수열인지 뭔지라고 얘기할 수 없어. 하지만 홀수번째한끼리 묶어보시고 짝수번째한끼리만 나눠서만 보는 거야. 왜? 그러면은 등차라고 사실은 보이거든. 봐봐, 여기에서 이 홀수함째만 보면은 4증가, 8증가, 10... 아니, 개차수열 나오네. 여러분들 이거 개차수열이어가지고 그냥 다 구해서 하세요. 알겠죠? 웬만한 딱히 구하지도 마시고 등차수열도 아니고 개차수열 나오네. 뭐 짝수항 이렇게 나누고 홀수항 이렇게 나누면 개차수열 나오니까 그냥 16개 구해서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거에 대한 일반항을 찾으라. 또는 여기 있는 게 더 큰 놈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물론 일반항을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어. 짝수번째랑 홀수번째랑 나눠서 구해야 돼. 근데 그것도. 근데 필요 없어요. 알겠죠? 다 때나 필요하고. 여러분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구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이상으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알겠지? 자, 넘어가서 12번. 근데 이거 구할 때도 혹시 이렇게 구했던 친구들은 저렇게 하는 게 당연히 편해. m을 구하는 거니까 바꿔서 있어야 돼. 문제 보고 계시고.
다항함수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차수가 먼저 떠올라야 돼. 내가 차수를 알 수 있는지. 가라는 조건을 보시면 옛날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에 약간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어 분명. 그래. 하지만 못 풀었다는 거. 자, 봅시다. 여기는 얘를 이제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건 얘 모임이 한 거야. 여긴 좀 얘기 찾았어야 되는데. 2차항. fx가 2차 식인 걸 의미하고 있고, 그놈의 계수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는 fx가 2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2차항의 계수는 심지어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여기까지 찾았어? 빨리 못 찾았구나. 자, 얘를 일단 내가 이 다항함수라는 걸 가지고 머릿속에는 차수가 이렇게 빤딱빤딱 이제 계속 거려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fx가 만약 1차라고 한번 해보면 1차라고 해보면 여기는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a에 x분의 1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하고 0을 대입하면 뭐 나와? 0 나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1차일 수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2차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a에 x제곱분의 1 더하기 b에 x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 나와.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한 다음에 0을 대입하면 뭐 나와? a 나오지. 그 a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심지어 3차가 나온다고 하면 뭐 3차까지 굳이 한번 보자면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다 x제곱 곱하면 x제곱분의 a 나오는데 x가 0으로 간대. 그럼 그런 값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수렴하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2차고 a는 2분의 1이다. 즉, 여기는 이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2차 식이면서 최고차항의 계수는 2분의 1인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찾아줬어야 돼.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fx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b 이러한 형태다 라고 일단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 fx는 다항함수니까 이 극한값하고 연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얘가 의미하는 것은 f-1은 그냥 2분의 7이 된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분의 7이다. 끝까지 정리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이다. 이런 식 하나가 나오는 거야. 괜찮니? 자, 여기 이제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할까? 연우야,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연속함수하고 연속함수가 있어. 그러면 더해도 연속, 곱해도 연속, 나눠도 연속. 근데 나눈다고 항상 연속? 아니, 어떨 때만 연속? 이걸 얘기 못하니까 못 푸는 거야.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연속. 예를 들어서 x라는 그래프랑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보시면 얘네는 더해도 연속, 곱해도 연속, 빼도 연속이야. 하지만 나눈다고 연속일까? 아니라고요. 나눌 때는 x가 0이 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분모가 0이 되면 걔네는 연속이 아니라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의되지 않으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만 나눠도 연속인 거야. 그 말은 얘네는 나누면 연속이긴 연속인데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 x가 0이 아닐 때만 연속이다 이렇게 따라온다고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이 함수 전체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일단 여기 있는 이 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 맞아. 여기 있는 이 1 더하기 fx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 맞아. 맞아?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분모가 0이 된 애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얘는 분모가 여기 될 수 없지? 보여야 돼. X와 1의 제곱 더하기 2. 따라와.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아, 모든 X에 대해 1 더하기 fx라는 얘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저거 했어. 선생님 기억나, 너네랑 했던 거.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f-2는 전수사라는 것까지 한번 써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2 마이너스 2a 더하기 2는 정수다. 이때 내가 구하려는 거는 f2 2 더하기 2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ab를 구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 하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럴 때 문자 통일하셔야죠. 다시, 혹시 문자 통일 안 했다면은 거기부터 저 옛날 수상 대표 다시 공부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를 통일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지. 일단 식이 부족하다, 막혔네, 아 문자 통일하고 다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문자 통일까지는 당연히 했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됐다면은 얘가 될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문자 통일, 문자 통일, 할 게 없네, 마지막 문자 통일 이렇게까지. 따라와. 자, 그럼 선생님은 b 대신에 a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다.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 여기는 얘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 더하기 1이라는 거를 써보면 얘는 2분의 1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a 더하기 3이니까 a 더하기 4,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b 대신에 그 a 더하기 3을 대입을 하면 b 대신에 a 더하기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5는 정수다. b 대신에 a 더하기 3을 대입하면 3a 더하기 5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하면 되겠지 이제. 자, 얘를 해볼까? 준혁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0이 되면 안 돼. 어떻게 읽을 거야? 3분의 12, 0으로 4. 오케이, 정답. 얘가 의미하는 건 모든 x에 대해서 왼쪽 함수가 오른쪽 함수와 만나지 않는다. 함수로 보내야 돼. 만나지 않는다. 됐니?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y는 0이라는 그래프, 즉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돼. 오른쪽 함수, 왼쪽 함수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죠. 됐니? 따라와.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4. 따라와요. 자, 근데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정수라는 얘기는 a가 정수라는 얘기지? 이걸 만족시키는 a 정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얘가 최대라는 얘기는 a가 뭐라는 얘기죠? 3이 된다. a의 3을 대입하니까 답은 14,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따라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이거 개념까지 따라와야 돼. 연속은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연속.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됐니? 정말 좋은 문제죠. 13번 다시 보고 계세요. 자, 일단 4차 함수라고 나와있고 가라는 조건을 보면은 0을 기점으로 왼쪽인 x1이 있고 오른쪽인 x2가 있나봐. 근데 걔네를 미분한 게 서로 곱했을 때 0과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뭐야? 둘의 부호가 다르다. 또 하나가 0이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한쪽은 음수고 한쪽은 양수야. 아, 이쪽은 감소하고 있고 이쪽은 증가하고 있는 형태여야 된다. 맞니? 또는 이쪽은 증가하고 있고 이쪽은 감소하고 있는 형태여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극점을 의미하는 것 같아. f'의 부호가 바뀐다? 극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오케이? 물론 극점이 아닐 수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일 수도 여기 여기 있어도 되긴 하... 말이 안 되네. 극점을 의미하는 것 같아. 미안해.
0은 2점이다. 자, 그 다음 나를 보면은 얘는 fx라는 그래프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놓고 접어 올렸을 때, 근데 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단 그래프의 형태는 한 가지 형태밖에 없어. 일단 찾아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놈의 그래프 형태를 찾아보시면 당연하게도 이러한 형태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리고 접어 올렸어. 그럼 어디서 접어 올려야지 미분 불가능 중에 하나야. 당연히 여기 이쯤에서 접어 올려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얘들아. 이제 뚝딱 하면 이제 끝나. 알겠지? 답제풀이랑 차이가 좀 많고, 시간을 절약하고자 기리비를 사실 배우는 거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답 이렇게 하시고.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얘가 지금 X축이 되는 거지. 얘를 기점으로 접어 올렸을 때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는 뭐라고 할 거야? 얘는 Y는 Fx 마이너스 FK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얘가 미분 불가능하도록 하는 K합이 4라고 했는데 이걸 만족하는 K는 뭐란 얘기야? 오케이, 여기랑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다가 K를 대입하면 뭐 나와? 0 나오지. 그게 뭐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가 K여도 되고 여기가 K여도 된다는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사실 모든 K의 함이라고 했는데 이 K를 만족하는 두 개밖에 없어. 여기에는 얘를 K1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얘를 K2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K1 더하기 K2는 4라고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가하고 나를 좀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얘는 fx라는 그래프가 0에서 극점이라는 얘기잖아. 얘는 그냥 fk만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거지. 즉 0은 이게 가와 나의 그래프를 합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물론 최고차항이 뭐 음수해도 되고 얘네가 뭐 이렇게 반대로 가도 되고 상관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활용을 할 거냐. 나는 기리비를 알고 있는 거야. 여기가 1대 여기 좋아요. 1대 3 1대 3의 기리비라는 걸 알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좌표를 뭐 3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좌표는 뭐야? 0을 기점으로 3A가 아니라 A만큼 뒤로 간 거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A가 4가 된대. 즉 이 A는 4다, A는 2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좌표를 낑낑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내가 저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의 형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fx-fk라는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한 근으로 갔고요 6이라는 거를 3중근으로 갔습니다. 즉 fx라는 놈은 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6의 세제곱 더하기 fk가 나온 거지.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할까? b라고 할게요. 최고차항에서 모르고 근의 형태는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거는 f'4하고 f'8이야. 여기 미분하고 미분하면 fk 날라가. 그 다음에 대입하면 b가 사라져. 문제 끝. 저렇게까지밖에 끄집어낼 게 없으니까 저기서 문제를 푼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f'x를 먼저 구하면 f'x는 미분합니다. b의 x-6의 세제곱 더하기 3b의 x 더하기 2의 x-6의 제곱. f'4분의 f'8을 해보면 자, 여기다가 4를 대입해. 그러면 8b 아이고 마이너스 8b 더하기 4를 대입하면 6 곱하 18b 4 72b 분해. 자, 분자에다가 8을 대입해. 그러면 8b 더하기 자,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30b 40b
120b. 계산하면은 64b분의 128b가 나와서 답은 2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 따라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일단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려본 사람이 좀 잘 그리겠지? 맞아요? 그려본 사람이 좀 잘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리면서 오답을 하세요. 자, 일단 저기 A,B하고 C,D는 어렵지 않게 역함수다라고 찾았을 것 같아요. 아니, 역함수를 Y, X는 스태칭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A는 B와 같고 Y의 스태칭이기 때문에 A는 B와 같고 D는 C와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 대신에 D를 넣어버리고 B 대신에 C를 넣어버리면 목기역은 당연히 맞다 이렇게 체크를 했을 것 같고요. 자, 니은 A가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3분의 1이라는 게 A보다 오른쪽에 있냐,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해달라고 선생님은 드려. 오케이? 자, 그럼 3분의 1을 어디하고 어디에 대입할 거야? 여기에는 얘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이잖아. 그럼 3분의 1을 여기하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자, 그럼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더 크대. 그 말은 3분의 1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왼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크다는 얘기는 3분의 1이 여기 있다.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크대. 그러면 3분의 1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이 그래프는 3분의 1을 비니까 막, 선생님 어떤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다 대입한다는 거죠. 이해 돼요? 그럼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예요? 1. 쪽에다 대입하면? 뭔지 모르죠? 하지만 무조건 1보다는 작은 형태다라는 거지. 3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1이 나오고 3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는 여기가 1이 아니라 1. 1보다 작은 애가 나오지? 그럼 3분의 1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 3분의 1을 대입한 게 더 크니까 3분의 1은 이쪽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됐나요? 그래서 A는 3분의 1보다 크다. 그러니까 틀린 것 같아. 됐니? 자, 그 다음 디귿을 보고 내가 쟤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읽어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어. 뭐 넓이의 형태도 있었고 기울기의 형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거든. 그러면 일단 기울기 같은데? 선생님은? 자, 봐봐. 기울기로 보려면 A하고 C를 볼 게 아니라 A하고 B 같은 걸 봐야 되지. 그럼 저 C를 그럼 C를 B로 바꿔버리고 기울기라고 읽기 위해선 양쪽을 조금 정리를 해야겠죠? A로 나눕니다. A분의 1-B가 2분의 1보다 크다.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와. 그리고 양쪽에 마이너스까지 곱해야지 기울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얘는 A,B하고 어떤 점을 지나는 기울기다라고 못 읽어야지.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까지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여기는 얘가 A,B에서부터 0,1까지의 기울기를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A,B는 여기 있고 0,1이 어디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지를 물어봐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그림을 완벽하게 선생님처럼 잘 그리면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딱 봐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은 형태잖아요. 그치? 그게 아니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를 조금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봤더니 여기가 0,1이지. 이렇게 가면 되겠네. 1,2분의 1. 봐봐. 여기 있는 이 점에 1,2분의 1이라는 점은 여기가 1이에요. 여기 있어요. 괜찮?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그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만약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기울기가. 오케이. 그러면 이놈은 마이너스 2분의1보다 더 큰 게 나타나는 거지. 됐어요? 뭐, 그림의 형태로 그냥 어렴풋이 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좀 도박이지. 그러니까 진짜 각자 좀 완벽히 잘 그려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작품들을 활용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됐니? 그래서 지금도 되게 좋은 기질에서 자. 하다가 좀 못풀게 되는 거지. 자, 봐봐. 일단 문제는 조금 읽었지, 좀 전에. 자, 일단, 뭐, P가 어딘지 모르고 Q가 어딘지 몰라요. 대충 찍었어요. 선생님도 맨 처음에 대충 찍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각각의 Y 좌표를 줬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2X라는 그래프야. 자, 그 다음 키워드를 보면은, 선분 AQ가 반지름 및 원의 넓이라고 선생님은 썼습니다. 왜? A가 중심이고 Q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선분 IH가 반지름의 원의 넓이보다 작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그냥 뭐야? 이 반지름의 길이가 작다. 즉 선분 AQ가 선분 IH보다 작다. 이 말 아니야? 여기까지는 분명히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선분 AQ라는 놈의 길이하고 선분 IH라는 놈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구해볼게요. 자, A는 4,0이고요. Q라는 좌표를 찾아야 돼. 근데 Q라는 좌표를 보니까 Y 좌표만 주고 X 좌표 안 줬지? 하지만 알 수 있잖아. 여기 위에잖아. 얘는 뭐야? 얘 이제 저거야. 자, 그 다음 선분 IH를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이 I라는 놈은 0,n이고요. 자, H라는 놈은 Y 좌표는 0이지? 근데 X 좌표 찾아야 되지. 뭘 넣어야지 4분의 1이 나와? 2에 4분의 n제곱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h의 좌표는 2에 4분의 n제곱, 콤마 0을 넣었다. 됐니?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길이를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길이 표현을 해보면 루트가 나오는데 양쪽을 그냥 제곱해서 바로 할게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이 2의 4분의 m제곱의 제곱 즉 2분의 m제곱 더하기 n제곱보다 작다. 정리. 2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 2의 2분의 m제곱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짝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던 친구는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번 문제하고 사실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이거 10번에 있어도 똑같아. 자, 그러면 천천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A1부터 한번 구해봐. A1은 N에 1이 들어갔을 때 짝수 M의 최소값이야. 자, 그러면 N에 1이 들어갔어. N에 1이 들어가면 3가? 맞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짝수 M은 2, 4, 6, 8 이런 게 있는 거지. 그 중에 여기 뭐여야 돼? M은? 6이어야 되죠. 맞아요. 이 M이 짝수란 얘기는 여기에는 얘가 2의 거듭제곱수란 얘기야. 다시 M이 짝수란 얘기는 여기에는 얘가 2의 거듭제곱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4라는 건 2의 세제곱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M은 6 이렇게 바로 끄집어내면 되고. 자, A이라는 걸 구해보면 자, 이 대입했어. 그러면 0. 이게 2분의 m제곱.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m은 짝수 2가 된다는 거. 3을 대입했어. 규칙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맨 처음에 작은 거 대입하면 여기 아직 빼기 마력이 되었는데 아직은 얘가 더 크잖아, 컸잖아, 여태까지.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얘가 더 커지지. 당연히 규칙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자, a3을 보면은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은 8, 4, 4의 제곱. 16 이렇게 쓸게요. 2에 2분의 n제곱. 그러면 여기 2에 몇 제곱이 와야 돼? 5제곱이 와야 되지? 2에 4제곱이 16이니까. 그럼 m은 뭐란 얘기야? 10이란 얘기예요. a4는 여기다가 4를 대입해. 그러면 12의 제곱 144가 따라온단 말이야.
여기 2의 고득 제곱이 와야 되는 거야. n이 짝수니까. 그럼 2의 몇 제곱이 와야 돼? 7제곱이 와야 되는 거야. 7제곱. 2의 6제곱이 64니까. 그럼 m은 뭐라는 얘기예요? 14라는 얘기죠. 하나만 더 해볼까? a 5를 넣으면 28의 제곱, 28의 제곱 이렇게 따라온다. 자, 그래서 28의 제곱을 해보시면 784고 이렇게 나오나 봐. 그럼 여기는 2의 10제곱이 와야 된단 말이야. 2의 10제곱. m은 뭐라는 얘기야? 20? 이거란 얘기가 되겠네. 쌤, 응? 그 A 4일 때 M 16 아니에요? 요거? 2에 7제곱 128. 어, 그러네. 아, 256이 돼야 되구나. 여기 뭐라고 그러면? 16. 16? 규칙이 안 보이네. 틀린 거 없지? 더 해볼게. 자, 6 대입해. 6 대입하면 60의 제곱 3600 나온다. 그럼 얘 뭐여야 될까? 1024, 2048, 4096. 12제곱이어야 돼. M은 24일까? 오케이. 하나 더. 사증가, 사증가. 다음에 또 사증가하게 나올 것 같긴 하다. 자, 보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더 대입하니까 7을 대입하는 거야, 7. 그럼 7을 대입하면 12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 그냥 근사값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2의 거듭제곱 128이 오면 되잖아. 128? 그럼 얘보다 크지? 그치? 128의 제곱의 형태. 그럼 128의 제곱의 형태가 뭐야? 2의 6제곱, 12제곱, 24제곱, 7제곱, 14제곱 이렇게. M은 28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 2, 10, 16, 그 다음 4증가, 4증가, 4증가. 아마 그 다음에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근사값으로 보면 여기 무조건 1형태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4씩 증가하는 상태가 나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됐나요? 그런 말이라 굳이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8을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8을 대입하는 거지 7까지 대입했으니까 8을 대입하는 걸 한번 보면 여기는 얘는 2의 8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 어떤 놈이 와야 될까? 2의 몇 제곱이 와야지 얘보다 클까? 16제곱 아닐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M은? 32. 32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4승분. 맞아요? 이 근사값의 형태로 그냥 이렇게 빠르게 볼 수도 있겠네. 얘가 커지면, N의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굉장히 좀 미개해지는 거지. 이 살아난 숫자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삼각형 ACD를 모두 지나는 원이다. 그 말은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돼? 그치, 사인 법칙 당연히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 삼각형 ACD라는 걸 봤을 때 여기서 사인 법칙을 뭐 구할 쓰려면 여기 각도를 구하거나 여기 각도를 구하거나 또는 여기 각도와 이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자, 선생님이 여기를 세타라고 해버리면 사인 세타는 굉장히 쉽게 나오죠. 왜? 직각 삼각형이니까. 맞아? 사인 세타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 5분의 3 이렇게 구하면 쉽게 나와. 괜찮니?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려고 보면 이 길이는 사이스타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이스타 알고 있는 거잖아. 코사이스타 구하면 코사이스타는 5분의 4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이 길이를 x라고 해버리면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4. 정리하면 25 마이너스 5분의 6, 4, 24, 96 정리하니까 5분의 125에서 빼니까 29? 이렇게 나온다.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제 사인 세타 분의 이 x가 이 r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사인 세타 분의 x가 이 r이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사인 세타는 5분의 3, x는 x제곱이 5분의 29지. x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야. 루트 5분의 29. 이거 정리하면 5분의 루트 145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자, 정리. 5 날려버리고 3분의 루트 145. 얘가 2 말이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외접원의 넓이는 뭐야? 2로 나온 거 제곱한 거지. 맞아? 2로 나눠. 6분의 루트 145 r제곱 파이. 변하시면 36분의 145 파이. 불도하니까 답은 81.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풀이가 이게 좀 끝이죠. 별거 없는 문제. 자, 22번 문제 보고 해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보고, 와, 얘네가 얘기하는 게 뭘까? 고민 좀 해봐, 고민 좀. 고민 좀 해. 자, 일단 아예 뭐 접근을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될 텐데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다. 3차함수의 그래프 해볼 때부터 좀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4차함수는 우리가 여태까지 푼 문제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가 뭔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지. 그쵸? 이제 뭐 좀 골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고 얘가 의미하는 건 GT가 ET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근데 얘가 T는 모든 실수일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봐봐. T가 1부터 2까지는 이어도 되는 거야. 근데 T가 2부터 3까지는 이어도 되는 거야. T가 3부터 4까지는 이어도 되는 거야. T가 4부터 5까지는 이어도 되는 거고 T가 5부터 8까지는 이어도 되는 거고 이어도 되는 거고 이어도 되는 거야. 범위에 따라 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 안 돼? 애매함? 봐봐. 일단 모든 t에 대해서 주어진 이 식이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 식이 만족하려면 gt가 et가 돼야 되거나 gt가 ft가 돼야 돼. 오케이? 근데 언제 et가 되고 언제가 ft가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t의 값, t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얘기 한번 해보자. 3차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있어. y는 e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얘가 만약 fx야. 자, 그러면 이때 GT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이때 0, 뭐 이쯤까지는 EX의 형태야. 그럼 ET가 되는 거지, GT는. 그럼 이 식 만족하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이걸 필요가 없이 여기서부터 이거도 된다니까? 그래도 이 식 만족하는 거지, 0대잖아. 나머지 여기서부터 조금 다음은 이렇게도 되지만 여기서 또 이러고도 상관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어서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T의 범위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주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조금 해석됐어?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니? 자, 근데 GT가 이 GX가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다가 FT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돼. 모든 연속이란 말이 없으면. 근데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이리로 가면 연속이 안 되겠지. GT가 얘가 돼버리면.
이렇게 쭉 가다가 연속이 되려면 여기까지는 와야 돼. 그 다음에 이걸 택하든 하나를 택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만약 이걸 택했어. 그러면 이렇게 쭉 와야 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걸 택하든 하나의 그래프가 돼야 돼. 왜? 그래야지 연속이니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두 개의 그래프를 놓고 그려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를 택한 놈이 GT가 된다. 여기서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이해하면 끝이야. 이거 좀 잘 이해했니?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접근해볼게. 자, G'이 여기 4래요. 자, 그럼 G라는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긴 어떠한 그래프인데 GT가 2T라면 무조건 프라임 치면 뭐야? 2. 2지. 그러면 G'0이 의미하는 건 뭘까? 0이라는 범위에서는 F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G'0이 4라는 얘기는 0일 때는 F라는 그래프의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다시 한번 가봅니다. G'0이 4라는 얘기는 0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고 0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여기 어딘가 0이 될 수 있고 여기 어딘가 0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해석합니다. 얘가 얘기하는 건 뭘까? G가 1에서의 좌미분필수. 괜찮? G'1이긴 한데 0은 마이너스니까 1에서의 좌미분필수. 얘가 의미하는 건 G'1-0 이런 의미야. 사실 1에서의 좌미분필수를 의미하는 거야. 괜찮니?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1에서의 우, 이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근데 봐봐. G라는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있고 1이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1에서의 좌미분계수와 1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똑같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왜 나올 수 없어? 오케이. 두 개 똑같은 걸 곱하면 제곱이 되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 여기까지 따라왔니? 지민이? 자, G'1이 만약 1이라는 게 이런 데 있으면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아서 여기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1이라는 게 여기에 있으면은 좌미분계수도 2, 우미분계수도 2, 그러니까 4가 나와야 돼. 그 말은 1이라는 게 어디서 된다는 얘기야? 2? 교점. 어딘가 있어서 1보다 왼쪽은 얘를 택해야 되는 거고 1보다 오른쪽은 얘를 택해서 2랑 이놈의 미분계수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얘기했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0의 위치와 1의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자, 1이라는 건 요놈 중에 하나야. 어디여야 돼? 가운데. 이유는? 그래요. 그치? 1에서의 좌미분계수는 무조건 2야. 근데 여기서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양수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어. 여기 1에서의 좌미분계수는 2야.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양수죠? 나올 수가 없어. 1은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여기까지 괜찮? 오케이. 자, 그 다음 G'0이 4래요. 그럼 0이라는 건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데 0이라는 건 대략 대략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맞아요? 0이라는 게 이쪽에 있을 수 없을까? 몰라. 상관없을 것 같아. 아이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갈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천천히 한번 끄집어내보면 1이라는 게 여기에 있고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대. 그 말은 첫 번째 F1과 여기다가 1을 대입한 2가 같다는 얘기죠. 얘가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괜찮니 여기까지? 자, 두 번째 1에서의 좌미분계수는 무조건 2야. 그 다음 1에서의 우미분계수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은 F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하면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와요. 여기 또 있나? 봐봐.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라고 하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할까? 3개. 좋아요. 원래라면 4개인데 최고차항 1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식 하나 선생님 어딘지 봤더니 여기 있는 것 같아.
G'0이 사라는 얘기는 뭐야? 0이라는 게 여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0이라는 건 무조건 F라는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 G'0이 사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F'0이 사라는 얘기. 왜? 0은 무조건 F라는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F라는 식 3개가 주어졌으니 이걸 연립하면 Fx를 구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연립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다 할까요? 자, 했다 하면 fx가 뭐가 나오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이렇게 나와. 이런 애가 나와. 자, 그러면 봐봐. 내가 구하려는 거는 12배를 한 거에 0부터 3까지 gx라는 놈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gx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0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0이 여기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0이 여기에 있는지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 교점이 대략 어떤 값을 갖는지 알아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fx를 구하시고 얘가 ex랑 만나는 점을 찾아볼게요. 얘를 찾아보시면 x3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있는 0 이렇게 나오고요. 1 대입하면 0이 돼서 x 마이너스를 인수로 갖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두 근이 x는 2 불마 루트 6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6이고요.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6. 자, 그러면 0이라는 건 대략 어디 있다는 얘기야? 곡선 위에 0이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 다음 0부터 3까지잖아, 3까지. 그럼 3이라는 건 또 어디 있다는 얘기야? 교점 차이. 뭐지? 3이 여기 있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내가 얘를 택해야 되는 거잖아. 어, 저기. 아, 근데 곡선 위에 있는 게 아닌 말이에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위에 나와야 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자미분계수랑 우유분계수 했을 때 마이너스 위에 나와야 되면. 아, 이때가 좌미분계수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택하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반대야, 아, 근데 저것도 상관없겠다.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왜냐면 0을 여기서 따라가면은 G'0이 사가 될 수 없죠? 0은 무조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리고 여기가 직선이에요. 1에서는 그래프 형태가 양쪽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됐니? 그러면 GX가 0부터 3까지라고 하면은 0부터 1까지는 뭐를 따라오는 거야? FX를 따라오는 거지. FX. 그리고 2부터 3까지는 EX를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이놈을 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니?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 GT라는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생각해 주셔서, 더 나아가서 이 미분계수를 조금만 생각해 주시고 1이 여기 있다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그냥 나머지를 생각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치?